축산 강국들과의 연이은 FTA 추진과 관련해 축협 조합장들이 직불제 보완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축협 조합장들은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보완과 정책 자금 금리 인하, 후계 축산인 양성 등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조합장들은 특히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도 축산 잠재력이 높다고 진단하고 축산물이 초민간 품목에 포함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